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짓궂은 날씨입니다. 비가 왔다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또 비 오다가 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참 희한한 날씨입니다. 비가 좀 올라가면 확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질 못합니다. 자, 오늘은 이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이 약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 이름은 그 왕고돌백입니다. 이 자연적으로 이 힘을 솟게 하는 남녀의 이 천년 그 정육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 샘솟게 하는 그런 힘을 준다는 그런 뜻이죠. 이 산기슭이나 길가, 들가, 이 풀밭 등지에서 잘 자라는 이 국화과의 이 한두 세 알이 풀입니다. 생장명은 백룡두입니다. 이 성질은 차고 맛은 섭니다. 약용 부위는 식물 전체입니다. 독은 없습니다. 줄기 잎은 이렇게 이 어긋나면서 자랍니다. 자, 부러졌군요. 예, 어긋나죠. 그리고 이 굉장히 그 앞면은 이 녹색입니다. 그러나 뒷면은 흰빛이 도는 그 색으로 납니다. 그리고 이 줄기는 직잎에서 자랍니다. 제가 이 채취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줄기 잎을 자르면 그 흰 유즙이 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녀석은 좀 적게 나오네요. 제가 다른 걸 한번 꺾어 봐야 되겠네요. 자, 흰 유즙이 많이 납니다. 보이십니까? 이 성분에는 이 토코페롤과 이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와 엽록소, 트리테로페노이드, 베타시스테롤, 스티그마스테롤과 알파아미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그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심한 염증으로 인한 악성종양인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이 공격을 해서 사멸시키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암, 결장암을 예방해줍니다. 이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생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혈압을 치료해주며 혈액이 이 탁한 고지혈증도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체 내에 생체 조직을 파괴하고 리듬을 잃게 하며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어 이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이 세포의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여 이 혈관이 경화되는 이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과 혈중증, 이 뇌졸중과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이 중풍의 예방까지도 이 해주는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아주 좋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이 남성의 스트레스성 발기 부전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여 이 정자의 수를 늘려주어 이 남자의 힘을 가시하게 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입니다. 정력의 쇠퇴로 고민하는 남성과 불임과 갱년기 장애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이 자연적으로 정력을 샘솟게 하는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이 그 왕고돌백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나중에 제가 이 그 다시 심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서 이제 이 천년 자양 강장제이며 천년 정력제입니다. 즉 남성에게는 힘의 상징인 정력을 힘솟게 하고 여성에게는 난소의 호르몬의 증가와 자궁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정 기침이나 만성적인 기침으로 이 가슴이 아픈 증상과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기침, 충농증과 알레르기 그 염증으로 인한 것을 치료해주는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심한 독감과 감기도 치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면증으로 이 잠을 깊게 못 자는 이
사람에게도 수면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폐의 기능이 아주 좋아집니다. 호흡기 질환과 기관지 질환을 개선하여 폐의 기능도 최적화 시켜주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편도성 염과 인후염, 목구멍이 아픈 인후통, 목젖의 통증, 폐렴까지 잡아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위장의 건강 이상으로 인한 위염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으로 식욕이 부진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커치 콕콕 수치는 증상을 치료해주어 잃었던 입맛도 살려줍니다. 그래서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위장의 기능도 아주 좋게 해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뿌리가 튼실하죠? 좀 큰 것을 제가 채취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신경통, 신경쇠약을 치료하여 불면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들의 부인병의 일종인 유선염과 자궁염, 비정상적인 자궁출혈과 질염에도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되는 약초입니다.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인 호르몬의 부족을 채워줍니다.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여성스럽게 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사진 촬영하기는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햇빛도 없고 평상시 걷어두면 땀이 줄줄 흐를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체 내에 들어와 각종 균과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균과 디프테리아균, 정미균, 병원균, 잠깨투수균, 바이러스균 등을 원활하게 차단하여 퇴치해주고 살균작용도 굉장히 강한 약초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주며 인체 내에 몸의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약초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면역력을 키워주는 인터페론을 활성화시켜 세포의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등산이나 산행 중에 벌에 쏘였을 때도 하얀 즙이 나오는 것을 바르면 통증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신기한 약초입니다. 제가 뿌리를 캐봤는데 유즙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씻겨서 내려가고 없습니다. 뿌리나 잎이나 다 유즙이 나오는 약초입니다.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신장의 허약증, 비장의 허약증과 폐의 부족, 습한 기운이 발생하여 음낭이 가렵고 붓고 커지며 아래로 당기는 듯한 통증을 치료하는 음낭을 섭진하는 그런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고단위로 말하면 어미증이죠.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잃었던 정력도 왕년의 정력으로 되찾게 해주는 아주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연적으로 힘을 쏟게 하는 정력을 과시할 수 있게 그를 만들어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천년 정력제입니다. 이 시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시력을 정진시키고 개선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노인성 질환인 녹내장과 백내장, 그리고 항반 변성증과 야맹증을 크게 개선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소변을 힘차게 보내주어 신장염과 방광염, 전립선염, 비대증을 치료하고 몸이 붓는 부종에도 탁월하며 신장의 방광에 있는 결석도 제거해주는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좋아져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이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주름과 이 잔주름 개선, 기미, 주근깨, 금버섯을 치료하여 피부 미백과 이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탄력 있고 매끄럽게 해주어 이 백옥처럼 빛나게 해주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꽃을 7월경 채취하여 살짝 볶아 그늘에 말려 꿀과 함께 타서 먹으면 아주 향이 진한 그런 차가 됩니다. 어린 수는
쌈을 사 먹거나 각종 그 육류,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과 함께 생채로 사서 먹으면 되고, 생채는 된장과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는 잎입니다. 잎을 꿀과 함께 녹즙으로 마셔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전철을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하여 술로 담그어 먹으며, 감기로 인한 한열과 편도선염, 인후염, 유선염, 자궁염 치료에 아주 좋은 그런 담금주가 됩니다. 이 전철을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그늘에 말려 약 10g에 물 400cc를 넣고 끓여서 수시로 마셔주면 됩니다. 냉장 보관해야 되겠죠. 그리고 20년 동안 자식도 없는 부부가 열심히 다려먹고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오는 약초입니다. 이 김치를 담그어 먹어도 되고, 이 장아찌도 만들어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채 케어, 이 설탕과 이 효소도 담아서 1년 뒤에 드셔도 됩니다. 이 뿌리는 아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린 것이 싫으면 쪄서 먹고, 그 다음에 잘게 썰어서 그늘에 말려서 약 15g에 물 1리터를 넣고 복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봅니다. 자, 오늘은 왕꼬돌베개에 대한 효능을 마치고 약초로 백세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